에그테크는 굉장히 많은 분야의 창업 아이템 성공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보는 CEO의 눈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창업 아이템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술 창업을 위한 산업 트렌드 에그테크 강의를 맡은 백종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기술 창업의 여러 산업 트렌드 중에서 에그테크, 즉 농업 분야의 상업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요. 에그테크란 무엇인가? 에그테크에 대한 개념을 한번 알아보고요. 에그테크와 관련된 것은 어떤 시장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한번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런 에그테크 시장에 진입한 스타트업들이 있다면 그들의 성공 사례는 무엇이고 어떤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그테크 창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분야가 도전 가능한지 그리고 미래의 전망은 어떤지를 설명드리면서 요약하고자 합니다. 먼저 에그테크라는 이야기가 친숙하게 느껴질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에그, 에그리컬처라는 영어 농업이라는 뜻이죠. 테크놀로지,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에그테크는 이렇게 에그리컬처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인가 첨단 기술을 농업에다가 융합하거나 녹여낸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주던가 아니면 비료를 주던가 할 때 드론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축산업 분야에서 젖소에게 차교를 할 때 데이터를 수집하고 품질을 관리한다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기존에 보지 못했던 첨단 기술을 농업 분야에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을 에그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은 여러 가지 발전 단계를 거쳐서 쭉 성장해 왔는데요. 그렇게 성장해 온 농업 분야를 설명하는 많은 다른 용어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정밀 농업이란 말도 있고 스마트 농업이란 말도 있고 또는 디지털 농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조금 세분화돼서 완벽하게 분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살펴보면 정밀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초점을 둔 개념입니다. 가장 작은 양의 비료를 써서 가장 최대의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적용돼야 할까? 이것을 굉장히 미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분야를 정밀 농업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스마트 농업이라는 건 왠지 모르게 친숙하시죠? 농업 분야에서 작물을 재배할 때 ICT나 IoT와 같은 기술들을 활용하고 농업 판로를 개척할 때도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해본다 이런 의미가 같이 적용되어 있는 개념이 바로 스마트 농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큰 개념으로는 디지털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디지털 농업은 우리나라나 특정 기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로 볼 때 자원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고 무엇인가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면서도 효과적으로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농업 분야에 적용해보자 라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그테크는 스마트 농업이나 정밀 농업 또는 디지털 농업 중에서 어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약간 미시적으로 보다 세분화돼서 에드테크가 갖고 있는 분야를 이렇게 살펴보면 에그테크는 전방산업보다는 후방산업에 관심을 둔 분야를 이야기합니다. 전방산업은 뭐고 후방산업은 뭘까요? 소비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제품이나 또는 생산물을 소비하는 측면으로 시장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전방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비자가 물건을 소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제조하고 가공하고 생산하는 그 이전에는 원재료를 구매하고 소재를 활용하고 하는 분야가 전제되어 있겠지요. 이렇게 무엇인가 소재를 활용하고 원재료를 확보하고
이렇게 관련된 시장을 우리는 후방산업이라고 합니다.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 전방산업은 대체적으로 농업의 생산물들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겠고, 농업의 후방산업은 이러한 소비자가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농업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이를테면 종자를 개량하고 농약을 개발하고 농기계를 발전시키고 이런 분야의 산업군을 후방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에그테크는 특히 이 중에서 후방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스마트 농업은 농업에 대한 분야 중에서 농업의 생산과 유통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자 이런 개념이었다면, 디지털 농업은 보다 광의 개념으로 미래를 위해서 지구가 갖고 있는 농업의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보자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고, 반면에 에그테크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후방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 요소들을 가미해서 산업을 발전시켜서 농작물에 대한 시장과 생산의 효율성을 가해보자 이런 개념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최근 들어서 에그테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또는 생명체는 무엇인가를 먹어야만 살 수 있지요. 그런데 먹거리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이슈들이 특별히 최근 들어서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후 환경의 급격한 이상변화로 인해서 농산물의 재배 면적이나 농산물 수확물이 적어지는 경우를 예를 들 수 있고요. 또는 ESG와 같은 그런 개념 때문에 지구에서 발생되고 있는 많은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는 그런 논란 속에는 농업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산화탄소도 한번 줄여보자 이런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다 본질적으로는요, 지금 우리나라는 출생아 수가 줄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인구들을 먹여야 하는 식량 자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요. 이런 식량 문제가 종래에도 중요했지만 지금은 정책적인 문제로만 해결이 되지 않고 뭔가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때문에 에그테크 분야는 많은 국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 들어서는 특히 물가 인상이 되고 각 국가마다 식량 자원의 안정성이 저해되니까 식량 자원에 대한 것을 안보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은 식량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데도 큰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농업은 전체 지구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중에서 약 20% 정도를 차지한다는 보고도 있으며, 농축산물에 활용되고 있는 물이 관계수로가 약 40%가 농축산물에 사용되고 있다는 그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때문에 에그테크가 새로운 어떤 전환점에 대해서 농업 생산물에서 이산화탄소도 줄이고 물자원도 효과적으로 쓰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자원에 대한 식량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된 과제로 등장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그테크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때문에 급속히 성장을 해왔는데요. 2020년에 91억 달러 정도의 규모였던 그런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226억 달러 규모, 즉 연평균 성장률로 약 20% 정도나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미국, 중국, 또 유럽, 일본 다양한 국가들에도 역시 에그테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 또한 에그테크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인력 부족, 농촌 쪽에 대한 생산 노동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지 농업을 드론으로 활용하기 위한 농업용 드론 시장은 최근에 들어서는 약 20%가 넘게 급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율주행 자동차 아시죠? 인간이 갖고 있는 직접 운전하는 기술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인간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 그 기술 역시 농업에 활용해서 다양한 농기구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장 역시 약 2030년까지 2천억 원대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친숙한 스마트팜 부문은 2020년 기준으로 무려 2조 원에 넘는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요. 농업 분야에서 가장 첨단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생명공학의 바이오 기술과 농업 기술이 융합한 형태인 그린바이오 부분은 약 2025년에 7조 원의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흔히 창업을 얘기할 때 가장 외부 환경 변수로서 확인을 해야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느냐 이것을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내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적정한 시장 규모를 갖추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 규모 또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에그테크 시장에는 과연 스타트업들이 진출해서 어떤 성과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먼저 시장에 진출한 성공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팜으로 유명한 지사의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지사 같은 경우에는 ICT 기술을 활용해서 농작물을 생산하는데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은 특히 농촌 현장에 가서 농촌 현장에서 불편해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농민들이 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 작물을 매번 수확을 하려면 농작물을 재배되고 있는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힘들어요. 내가 작물을 생산해도 유통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어요. 라는 문제점을 사업하기 위해서 최적의 대안이 플랫폼 형태의 사업을 창업 아이템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결론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팜모닝이라는 서비스를 개발했고 팜모닝이라는 서비스는 예컨대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비가 왔을 때 하우스 작물을 재배하던 농업 재배자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지금 비가 오고 있으니 온도 조절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를 닫게 제어하세요 라는 알림이 뜨는 그런 플랫폼 형태의 사업을 개시하게 된 거죠. 이 지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점에도 착안을 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서비스를 농민들에게 도입해서 쓰십시오 라고 하면 농민들은 비용 부담을 걱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착안되게 된 것이 플랫폼 서비스 형태로 만든 다음 구독료만 받고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라는 식으로 접근하게 된 거죠. 그 결과 2024년에는 무려 93만 명의 농민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고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성상 가입자가 많으면 또 다른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내게 되죠. 지금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한 농산물 유통 그리고 농업 기자재 유통 그리고 농산물의 유통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N사 역시 널리 알려진 좋은 사례입니다. N사는 트렌드에 집중을 했는데요. 소비자의 트렌드를 보니까 소비자들은 친환경 먹거리를 선호하고 있고 건강에 좋은 먹거리를 선호하고 있고 신선한 먹거리를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주말 농장과 같이 본인이 직접 재배한 농작물을 먹고 싶어하는 트렌드가 있다는 걸 발견했죠.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농장지의 경작량이 작고 매일 찾아가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국가들에서는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를 고민하던 끝에 컨테이너 안에 수직 농장의 형태로 모듈화된 창업 아이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컨테이너형 수직 농장 모듈이라는 것을 창업 아이템으로 개발하게 된 거죠. 뜻밖의 호응이 일어났습니다.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약이나 벌레나 병충해 들지 않기 때문에 농약이나 자원의 비료 같은 것을 최적화되게 쓸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이 나오고 또 공간을 작게 차지하면서도 토지 자원에 대한 훼손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ESG라는 환경, 사회, 그리고 투명 경영이라는 글로벌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창업 아이템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막상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시장에 진출하니까 글로벌로도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이 등장을 했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막화되어 있기 때문에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됩니다. 이런 국가들은 이런 모듈형 수직 농장의 모듈 키트의 재배 방법은 크게 환영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현재 중동 지역에 약 3천만 불 이상의 수출 계약을 맺는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농업의 도로주행에 활용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스타트업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첨단 기술이죠. 그런데 이런 첨단 기술을 농업에도 활용해보자 라고 적용의 범위를 넓혔던 것이 이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유효한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이 농기계를 자율주행으로 만들게 되려면 스타트업이 진출하기에는 너무나 큰 시장이죠. 엔진도 만들어야 되고 부품도 만들어야 되고 양산해야 되고 이 스타트업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농기계에 모듈형 키트를 장착함으로써 자율주행이 가능한 트랙터를 만들어냈죠. 이런 트랙터는 기존의 농기계 트랙터를 갖고 있던 농민들이 쉽게 모듈형 키트를 부착함으로써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냈습니다. 이 지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발전되어 있는 첨단 기술의 적용을 새로운 창업 아이템에 고객들이 갖고 있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에 적용시킨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도 전략적으로 기존의 농기계를 제작하고 있던 큰 기업들과도 제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임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으로 거듭나게 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그테크는 지금 본 사례처럼 창업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분야의 창업 아이템 성공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밀농업 분야도 역시 그러하고요. 스마트팜 분야도 역시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신규 아이템이 등장할 수 있으며 AI 기술을 활용한다든가 그린바이오 분야도 역시 많은 진출의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죠. 제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최근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AI 분야의 기술을 바로 농업 분야에 활용해 보는 것 또한 굉장히 유용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API와 같은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농업이 주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유통과 제조, 판매에 서비스 모듈과 결합된 그런 융합형 창업의 아이템을 만들어낸다면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그린바이오는 굉장히 기술적 수준이 높지만 이런 그린바이오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을 도입해서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연구개발한 결과물을 창업 아이템으로 만들어낸다면 또 다른 시장이 개척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정리하면 글로벌 식량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급격한 기후변화나 자연재해는 예측되고 있습니다. 생산을 담당해야 될 농촌에는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생산 인력, 노동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 자명합니다. 소비자는 지속적으로 신선 제품과 건강한 먹거리,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에그테크가 앞으로도 많은 기술 창업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 창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기업과 경쟁할 수준의 급격한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규모 경제를 피하면서도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고 목표 고객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효용의 틈새의 가치를 찾아내서 그 기회를 보는 CEO의 눈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창업 아이템을 기획하고 창업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모처럼 산업 트렌드 중 에그테크 분야가 에그테크에 관심이 있는 여러 창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또는 많은 기술적 개발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